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손보련입니다. 우선 지난 한 주간 포털 사이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기사부터 살펴보시죠. 지난 19일 KBS 인터넷 기사를 통해 성상품화 논란에 대한 심층 기사가 소개됐는데요. 제주시 내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여성 모델에게 짧은 치마를 입혀 할인 행사 홍보를 진행하는 방식을 지적했습니다. 이 기사는 한 대형 포털 사이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는데요. 1,200여 개의 댓글과 600여 개의 적극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. 주목할 점은 여성보다 남성 네티즌들의 댓글이 88%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대목입니다. 일부는 이런 홍보 방식을 성상품화라고 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. 성상품화의 기준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밝히며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.